지난번 발사 땐 몇 가지 실패가 있었습니다. 3단 분리 실패, 카메라 메모리 카드 에러, 그리고 그래서 이번엔 문제점들을 고쳐서 로켓을 다시 쏠 겁니다. 3단 분리가 실패했으니까 로켓을 분리해주는 커플러부터 재설계해줍니다. 다시 설계하는 김에 조립하기도 쉽게 좀 수정해줬죠. 지난번 발사 영상을 올리고 나서 물로켓을 나눠주는 이 부품의 도면을 달라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번 영상에는 만드는 법을 자세히 찍어놨으니까 보고 따라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만들면 박테리오파지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날개 마운트입니다. 발사하기도 전에 날개가 너무 잘 떨어져서 힘들었거든요. 다음에는 로켓이 흔들려서 잘못 발사되지 않게 발사대에 부품을 추가해줍니다. 2차 발사에 성공을 기원하면서 서버 마운트에 성의를 담았습니다. 다시 만들어준 부품들을 로켓에 달아주면 재설계는 끝나죠. 저번에는 압력 때문에 큰 컴프레셔를 썼었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작은 컴프레셔를 개조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나의 작은 컴프레셔. 문제 없네요. 컴프레셔 개조도 끝냈고 로켓도 다시 만들었으니까 지상시험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다시 실패하지 않게 많이 해줍니다. 잘 될 때까지. 영상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데 집안에서 물로켓 실험을 하면 귀에서 이런 소리가 나죠. 마지막으로 디자인. 디자인도 해결됐습니다. 문제점들을 다 고쳤으니까 이제 발사하러 가야겠죠?
그럼 날개를 만들고 짐을 챙기고 연차를 씁니다. 이렇게 하자. 아, 저거랑 똑같네. 누른데? 아, 여기 누르면 이쪽. 새는다. 야, 떨어진다. 야, 너무, 야! 말아, 야, 말하고 싸야지! 잘못 건드렸어. 아! 그래, 여기가 아니었구나. 어쩐지 남들아. 오케이, 됐어. 신호 잡혀? 어, 신호 잡혀. 간다? 응. 50 65 70 70 75 80까지만 80까지만 하자. 이거 세지 않고. 아, 오케이. 80 카운트 3 오케이.